주행전 시트 위치를 조절하여 스티어링 휠과 악셀레이션 및 브레이크 페달 위치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맞추세요. 수동식 시트일 경우 조절 레버를 위로 당겨 시트 위치를 조절하세요. 전동식 시트일 경우 조절 스위치를 사용하여 시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앞, 뒤, 위, 아래로 움직여 시트 위치를 조절하세요. 잦은 운전자 교대 시 운전자세 메모리 시스템으로 좌석, 사이드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잘 보이도록 조절하세요. 시동이 켜지고 변속 위치가 주차 모드에 있을 때 현재 상태로 조정된 좌석,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운전자세와 설정을 저장하려면 1번 또는 2번 버튼을 약 1초 이상 길게 누르세요. 정상적으로 설정이 저장되면 삐 소리가 2회 울리며 계기판 표시창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다음 승차 시에도 운전자세와 설정 등이 저장된 1번 또는 2번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해당 버튼의 저장된 위치로 조정되고 계기판 표시창에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을 활용해 최적의 자세로 피로를 완화해보세요. 시트 쿠션 측면에 위치한 오토 스위치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토 스위치의 뒤쪽을 약 1초 이상 누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에 문구가 표시되며 해당 스위치를 약 5초 이내에 다시 누르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위치로 움직입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중에 시트 조절 스위치를 작동하면 자동 작동이 멈춥니다.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된 상태에서 오토 스위치의 앞쪽을 약 1초 이상 누르면 이전 위치로 돌아옵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